좋습니다. 제가 1980년 5.18의 현장에서 일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. 여러분, 제가 공목은 정하겠습니다. 이번만큼은 광주까지 가셔야 하니까 조금 우리가 일찍 보내드리십시다. 너무 심야에 가면 또 그렇고. 감쟁이를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감쟁이 잘 모르시죠, 여러분? 네, 모르실 거예요. 안 취한 담쟁이 아니고요. 제가 만들어 놓은 담쟁이가 있는데요. 혹시 유튜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. 그거보다는요. 예, 발성했잖아요.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노래 하면 안 될까요? 위대한 가수 김원중에게 감사합니다.